상엽이 오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. 호감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. 호감 가시는 분은 순서대로 두 분만 말해주세요. 현정 슬기. 슬기. 소희, 이내. 소희. 오빠 1위는 누굴까? 질문에 대한 제 답은? 제가 1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, 사실. 소희, 슬기. 어찌됐든 오늘 소희랑 얘기할 시간이 더 많았잖아요. 잘 뺀다. 사회의 오빠? 좀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서. 연애. 자연스럽게 소희한테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. 얘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올까? 소희 씨? 신경 쓰이더라고요.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겠어요. 민성이 형도 떠보고 상엽이 형도 떠보고 예, 좀 다 이렇게 들쑤시고 다녀보려고요. 예. 우리 좀 이따가 잠깐 얘기 좀 할까? 민성이랑 겹치잖아요. 경계? 소희 나가볼까? 소희? 네, 씌워줘 좀. 소희 씨? 현재까지 내 사친이 이성적으로 느껴지나요? 이성적으로 느껴지면 그루브를 아니면 내 사친과 하이파이브를 해주세요. 둘이 좀 그런 게 보였나? 저는 사실 소희가 창민이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창민 씨랑 같이 있으면 뭔가 이성적인 감정이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. 소희가 만약에 창민이한테 아직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서로가 다 난처해질 상황이 있으니까 이 친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지? 좀 찌질하지만 뭔가 재밌는 질문일 것 같아. 일단 그 대답에는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었어요. 어? 그럼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다. 미안해, 창민아. 긍정이었으면 좋겠죠. 부정보다는. 야, 너 잘 가라 하고 하이파이브 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.